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랜저 TG입니다. 그랜저 TG고 몇 년식이라 그랬죠 이게? 2008년? 08년식이고 예. 키로수는 이제 123,000 예. LPG 차량입니다. 이거는 2.7이고요 지금 저희 매장에 방문해서 뭐 시내주행만 좀 많은 차량이라고 하시고 또 미팅을 해보니 저속 구간에서 힘 딸리고 스타트 했을 때 힘이 딸리고 언덕에서 힘 딸리고 거의 똑같은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탄 D타입 한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 직진하죠? 예,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제가 유턴하는 데까지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70km 다 가는데 RPM 1200 쓰고 있고요. RPM이 떨어집니다. 지금 빨간불이니까 엑셀 100% 떼보세요. 자, 그래도 속도가 천천히 떨어져서 계속 밀고 갑니다. 이거예요. 탄력 주행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운전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시고 그러니까 멀리 보고 운전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달리다가도 뭐 80이 됐든 100이 됐든 120이 됐든 달리다가 뭐 평지나 내리막 이런 데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 이런 데 만나면은 엑셀을 또 띄고 가세요. 계속 밀고 가니까. 그랬다가 또 좀 차간 거리 멀어지면 살짝 또 밟아주면 또 바로 반응하고요. 네네. 지금 스타트 한번 해보세요. 힘 딸리는 게 느껴지는지. 전에보다 엑셀 덜 밟아도 기아 변속도 빨리 이루어지고 바뀌어요. 이게. 타면서 또 좋아지고요. 영상 좀 몇 편 안 보셨다 하더라도 거의 제가 말씀드린 게 비슷합니다. 소비자가 느껴야지 되는 거니까. 부드러워진 감은 있네요. 네, 부드러워진다니까.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이고요. 좀 뭐 저 가다가 유턴해서 차 없을 때 한번 좀 약간 120이 됐든 130도 차 없을 때 한번 밟아보시면 전에는 이 정도 밟으면 한 100km밖에 안 나왔었는데 벌써 120이네. 가속력이 상당히 좋아져요. 엑셀 맞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언덕에서. 네, 저 언덕 해볼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열선 시트 열린 거 아니죠? 왜 이렇게 뜨겁지? 차는 이게 뭐 정숙한 것도 이렇게 좀. 좋아져요. 진동소음도 좋아져요. 네.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정지해 있을 때, 중립에 놔보고, 드라이브에 다시 넣어보면, 원래 드라이브에 딱 들어간 순간 기어가 딱 물리면서 우웅 하고 떨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도 줄어요. 그것도 이따가 신호 걸리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확실히 RPM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힘은 다 써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질 수 밖에 없죠. 간단한 논리, 한 2, 300씩, 많게는 400도 떨어진 차도 있어요. 네.
자, 언덕 올라갈 때는 힘을 더 쓰면 RPM을 더 쓰겠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죠. 탄력 받아서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차간거리 유지하면서 가다가 엑셀을 밟아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어? 저는 이거보다 더 깊게 밟아야 힘을 쓰는데 지금은 어? 계속 밀어주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일부러 여기서 힘을 쓰려고 한번 밟으시면 예전 같으면 우웅 하면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번 밟아보세요. 그게 빨리 킥다운이 짧아지면서 바로 치고 올라가요. 힘이 좋아져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장착했어요. 단 하나 D타입 한 개 딸랑 한 개만 해도 이렇게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 하나 하시고 효과 보시면 벨기에도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또 우리 다른 제품도 하게 되면 또 좋아지고요. 가스차가 언덕에서가 고질병인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저 언덕 밑에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오게 되면 다시 언덕 구간이거든요. 예. 그때도 한번 밟아보세요. 그때는 에어컨도 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사장님이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유튜브 영상 보시고 오시는 고객님들은 일부러라도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약간 내리막에서 탄력중이 되는지 속도가 떨어지는지 다 체크하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잠자 아니요 아니요 더 내려가야 돼. 700m 내려가야 돼. 유차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 어떤 분은 여기 일찍 도착해서 매장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우리 영상을 하도 보다 보니까 코스를 아니까 돌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를 다 체크해 본 다음에 오셔갖고 사장님이 그제 딱 테스트에 나왔더니 사실 사장님 제가 두 바퀴 돌고 왔거든요. 다 틀려졌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네. 뭐 그렇게 해보시고 오면 더 좋아요 저희는. 왜? 네. 그래야지 알거든요. 내 차가 변했는지. 네. 좀 이렇게 무딘 분들은 그걸 갖다가 빨리 느끼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예민하신 분들은 딱 장착하고 후진 딱 넣어서 우리 출발 딱 할 때부터 오! 이런 분도 계세요. 기아 변속이 상당히 빨리 바뀌어요. 운전이 즐거워져요. 저희 거 하면 차간 거리 가까우면 그냥 엑셀 떼고 가세요. 지금부터 55km에서 뗐습니다. 100% 뗀 거죠. 네. 지금 60이고 자 올라가죠. 계속 네. 이거예요. 이 정도 내리막에서 이 항속 주행, 그렇죠. 이 항속 주행을 이용하시게 되면 벌써 70이고요. 이거예요. 그럼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이게 뛰었을 때는 네. 그 속도로만 유지되나요? 아니면 떨어지는? 떨어지는 차도 있고 유지되는 차도 있고 네, 여기서 유턴할게요. 원래는 경사가 더 심한 데서 엑셀 뛰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속도가 줄어요. 그걸 모르시는 네,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래서 옛날 운전하는 사람들은 시트 갈 때는 중립 놓고 내리막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연비 아끼려고 네. 그건 안 좋은 거고요. 오토 차량도 중립 놓고 가시는 분도 계셨었어. 그 왜? 드라이버에서 그냥 엑셀을 뛰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 딱 걸리듯이 속도가 쭉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닮으로써 그런 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좀 위험한 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변환 값대로 이제 엑셀을 띄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운전 습관이 연비 주행으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습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 다른 분들은 안 나가던 차가 잘 나가니까 그냥 딱 지키고 다니시는 분이 과속을 하시는 분도 생기시고 반대로 잘 나가니까 네. 와 추월도 이제 쉽고 막 이러니까 특히 경유차나 LPG차는 달리다가 힘을 쓰려고 하면은 엑셀을 밟아도 바로 반응을 안 하고 뒤늦게 반응을 해가다 보니까 추월하기도 좀 뒤에 차 넉넉하게 있을 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거 하게 되면 추월도 쉬워지거든요. 여기 지금 언덕 예 오르막이에요. 이제 한번 쭉 한번 밟아보세요. 사장님 느껴보세요. 어차피 지금 사장님 운전하는 스타일 보니까 많이 밟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많이 안 밟아요. 네. 그냥 그대로 운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재밌구나. 1차선 들어가시고요. 조금 더 가시다가, 자, 오르막이에요. 엑셀 뛰세요. 그러고 가세요.
원래 사임 운전습관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저 멀리서 엑셀 안 뗐을 거라고요. 근처 와서 떼고 바로. 네, 네. 그게 뭐냐면 근처 와서 떼면 속도가 확 주니까 그게 운전습관에 배 있지만 이제는 오르막에서도 미리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밀어주는 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해는 다 되시죠? 제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가끔가다 이제 저희 와이프도 이 차를 운전하는데 네, 네. 와이프가 타서 아마 느끼면은 이게 아마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네. 저희 와이프도 제가 갈 때마다 뭐 하나씩 달아주는데 달 때마다 알더라고요. 뭐 했냐고 또. 이제 그만하라고 겁난다고. 올류마티즈인데 고속에서 160을 밟아도 엑셀이 남아있어요. 우리 거 다 달려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모님이 이 차를 뭐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셨어요? 얘기는 했는데 좀 가격을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셨죠? 예, 낮춰서 얘기하죠. 싸우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평화가 먼저입니다. 밟아보세요. 차 없으면 가속이 상당히 빨리 올라가요. 사장님이 가속 페달을 저기 저 보게 되면 계기판을 보면 내가 밟으면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 버려요. 사장님 가속하는 것도 지그시 밟는 스타일인데 그냥 확 때려 밟아도 돼요. 힘이 전에보다 좀 더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언덕 다 내려가서 70km 하나 있고 그 다음엔 없으니까 이제 운전하는 스타일이 바뀌어지겠죠? 네.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70km 맞춰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 차간 거리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사장님 우리 거 장착하고 네. 일부러라도 지금 돌아가실 때 네. 외곽 탈 거 아니에요. 네. 외곽 올려서 차 없을 때 120이든 130이든 140이든 한번 밟아주세요. 이게 지금 워낙 사장님도 운전 스타일 이렇게 하고 사모님도 시내 주행만 이렇게 하면은 네. 이 차가 지금 안 나가게 적응이 돼 있어요. 아. ECU가. 네. 그럼 이제 하나 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초기화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네. 배터리 마이너스 한번 빼고 네. 오늘 저녁에 아, 운행 안 할 때 아, 네. 마이너스 걸 빼놓고 네. 빼놓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껴서 체결하고 시동 켜놓고 한 10분 있다가 그리고 운행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운행할 때 한번 고속을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세팅이 돼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옛날에 하던 그 방법인데 워낙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차들은 안 나갑니다. 특히나 그래서 여성 운전자들 그 운전하던 키로수별로 안 튼 차를 갖다 중고로 구입하면 차가 안 나가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럴 때 그렇게 한번 하면은 시계하고 라디오 주파수만 한번 맞추면 돼요. 불편한 건. 그것만 한번 해주시면 차가 또 새롭게 인식이 됩니다. 이슈. 아, 예. 지금 이제 유속이 증강이 돼서 들어가는 그런 거를 고속은 고속대로에 빠르게 들어가는 거, 저속은 저속대로 얘가 다 이슈가 인식을 하게 되면 차가 잘 나가게 됩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이제 포맷. 그런 개념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저 차 잡겠다고 한번 슬쩍 밟아보세요. 가속이 올라가는 게 눈금이 막 눈에 보인다고요. 그렇게 해서 달려준 다음에 차간 거리 가까우면 또 엑셀 뛰고 가셔도 돼요. 이런 식이에요. 네. 지금 제가 옆에서 타봤을 때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LPG 차라고 해서 제가 아는 분들이고 LPG 차가 효과 보는 차들이 LPG에서 힘 없었는데 이제 휘발유 타는 것처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거보다 세팅값이 더 올라갔을 때겠죠. 그래도 이거 하나만 달아도 틀렸습니다. 사장님 느끼시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 저기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 거거든요. 100% 뗐죠. 네. 속도계기 보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고.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안 떨어지면서 계속 갑니다. 네. 네. 브레이크 잡으셔야죠. 네. 약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엑셀을 뛰면 누가 뒤에서 땡기는 것 같았던 게 예. 이제는 엑셀을 뛰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유튜브 영상에 고객들이 타보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실상으로는 이제 발끝으로 예민한 분들은 어? 내가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 힘을 쓰네. 이걸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보시고 50일 동안 탔는데 난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경정비가 워낙 안 돼 있으면 우리 게 안만 좋아도 다른 그렇죠. 것들이 부품 갈 때 안 갈고 막 했던 차가 이거 단다고 완벽통치약처럼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 네. 하여튼 효과 보시고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한번 타보시다가 또 좋아지는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유튜브에 또 통화 내용 같이 해서 올리게 되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고객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진심이니까 그런 것도 홍보로 좀 쓰기도 하니까요. 네. 좀 불편하셔서 전화는 한 통 주십시오. 네네. 타면서도 좋아집니다. 네. 네, 맨 끝에 차선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또 믿고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효과 많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